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정입학 부정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는데 그걸 부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시키고 정을 끊으려 다짐해보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자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 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필자는 오늘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과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식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역시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정입학 부정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는데, 그걸 부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시키고 정을 끊으려 다짐해보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자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 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필자는 오늘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과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식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역시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